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마른 인생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합니다. 늘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면 행복하겠지 하고 달려왔던 우리 시간들이 뒤돌아보면 참 허무하기 짝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을 것 같았는데, 또 직장이 있고 직장 들어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또 승진이 기다리고 있고 또 퇴출도 당하기도 하고, 사업하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실패도 하고, 또 좋은 날 이거 이루면은 이 성사되면 무조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목말라 하죠. 성공에 목말라 하고, 또 우리 물질에, 명예에, 우리 예술에, 재능에, 우리 모든 목마름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노력들을 합니다. 새벽 5시, 6시만 가도 벌써 사람들이 길에 꽉 차 있을 정도로, 밤 11시가 됐는데 빌딩들에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혹시 육신의 목마름 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은 없습니까? 너무나 절박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죠. 육신의 아픔, 질병,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물질의 문제, 또 자녀들의 잘 되는 그런 소원을 가진 문제들, 외로움의 문제들, 우리 참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이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목마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완벽하게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린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의 목마름은 아무리 우리가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의 만족이 있어야 진정한 만족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영의 만족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으로 주님을 만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육신의 목마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주셔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육신의 목마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 참 외롭구나, 너 참 고통스럽구나, 너 그렇게 멸시를 받고 있구나 하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사모했던 목적과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그 육신의 목마름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신분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란 자체가 참 신분의 목마름이었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다 멸망을 당하죠. 지금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점령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점령국 사람들이 와서 학대하죠.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짓밟습니다. 그리고 주변국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점령당한 백성은 제일 밑바닥 인생이 되는 겁니다.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혼혈 아이들이 나오게 되죠. 이 혼혈 아이들을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혈통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혈통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이 있다면은 국방을 튼튼히 하지 못한 이 정치 지도자들, 회개하지 않았던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죠. 그들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죄 없는 아녀자들이 짓밟히고 고통을 받았고 혼혈 아이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멸시를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더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밟지도 않았고 먼 길을 돌아서 가는 이런 버림받은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인권이 많이 향상된 지금도 사실 이 신분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괜찮게 사는 나라이죠. 동남아 가면은 조금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어깨를 으시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좀 선진국에 가면은 동양인이라고 우리가 멸시를 당하는 경험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직장에서도 유학생들도 항상 우리는 약간 이렇게 약간 멸시를 당하는 눈치를 볼 때 화가 납니다. 하물며 저 어려운 나라, 정말 나라가 너무 힘없는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 민족이라는 하는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멸시를 그냥 당합니다. 인종적인 멸시가 있고요, 문화적인 멸시가 있고요, 또 계급의 멸시가 있고 물질의 많고 적음의 멸시가 있고 우리는 수많은 신분적 멸시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 죄가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들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는 게 무슨 자식의 죄입니까? 부모님이 세상에서 죄를 져서 감옥에 가 있는 게 무슨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왔던 것들에 때문에 자식들이 고통을 당해요. 또 어떤 집은 멀쩡하게 잘 괜찮게 살던 집인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렸어요. 대학은커녕 직장에 들어가 있죠. 저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나옵니다. 그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분이 만들어졌지만 얼마나 고달픈 신분적 고통을 겪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분적 고통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 너무 신분적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 너무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외로운 고아 같은 사람들은 신앙 안에 잘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가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통 사람들이 가는 거고 평범한 사람들이 가는 거지 나처럼 기구한 운명의 사람들은 가도 사랑받지 못할 거야 하면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셨고 말을 거셨어요. 물 좀 달라. 그때 여인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를 이렇게 뭐 정말 버러지처럼 보던 그런 민족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나한테 이렇게 청하십니까? 그리고 숨는 거예요. 아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고 만나시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마름은요 사랑을 갈망하는 사랑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을 그렇게 갈망했지만 그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야 물 좀 줘 하고 부탁을 하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그래서 일단은 거리감을 뒀죠. 거리를 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르기 때문이야. 나를 평범한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마. 나는 너에게 온 목적이 멸시하거나 또 너를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아봤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야. 나는 너에게 육신의 물이 아닌 영생수 샘물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상황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동문서답으로 들려질 겁니다. 아니 갑자기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그래? 아 내가 어쩌저쩌해서 당신에게 왔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나를 몰라봤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알아봤더라면 나에게 생명수 샘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물이 있다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이 있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을 보니까 두레박도 없고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깊은 우물에서 물을 건지겠다고 길겠다고 저에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당신 좀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이 여인이 맞는 말 같죠. 이 여인은 오직 이 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 우물물만 생각했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물은 이 우물물과 상관없는 물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가 구하는 물은 먹어도 금방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내가 이 물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솔깃해지는 거예요. 솔깃해졌는데 이 여인은 여전히 육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 말씀을 해석하니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런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무더운 대낮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집에다가 좀 그걸 갖다 놓고 샘물이 좀 솟도록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날마다 우물을 길어야 되는데 지금도 저 아프리카 땅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아침마다 2km, 5km, 10km를 걸어가요. 물 한 바가지 길라고. 그래서 우물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이 우물을 만들어주죠. 이 물을 집에서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수도꼭지 탁 틀면 집에서 물이 나오는데 2000년 전 사람이 오면 뒤로 12번 까무칠 일이잖아요. 예? 마을 공동물이 안 가고 집안에 다 수도꼭지.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수도를 처음 도시에 설치됐는데 수도를 처음 본 시골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밤에 몰래 수도꼭지 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초가집에다 갖다 팍 박았는데 수도가 안, 물이 안 나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줄 알았던 거죠. 그렇게 이거 신기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너무나 흥미로운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집에서 물이 팔칼 나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옵니다. 육신의 목마름, 저 그 물 좀 주십시오. 삶이 좀 편리하게. 육신의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명예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성공에 대한, 안타까움의 고독에 대한 이런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영생수의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우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우리는 마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물만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중도에 많이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셨는데 딱 6개월 만에 교회를 끊으시더라고요. 학원 끊듯이. 왜 끊으시냐 그랬더니 집 팔렸어요 그래요. 무슨 말씀이니까 집이 하도 안 팔려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팔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예. 학원 끊듯이 다 끊어버려요. 육신의 우물 한 병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은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떠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한 것은 육신의 문제로 갈망해서 교회를 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에 영의 생명수 샘을 얻습니다. 이 영의 생명수 샘을 얻을 때에 육신의 물은 여전히 주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육신의 물을 떠주진 않으셨어요. 육신의 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집에다가 못탈다닌 우물을 만들어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적 갈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생명수 샘터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우물물을 구하는 여인의 모습이 바로 다음 장,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셨는데 그 다음 장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된 병자와 너무나 닮은 꼴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가끔씩 요동을 치는데 천사가 와서 요동시킨다고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지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다 낫는다고 그렇게 믿어왔고 또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병자 가운데 딱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듯이. 그리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 당연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물이 요동할 때 가려고 하니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요동하니까 팍 친구를 던져줘서 빨리 낫게 했는데 저는 친구도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나의 유일한 희망인데 베데스다 못가에 나를 넣어줄 친구도 없고 또 방해꾼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여기 좀 있다가 베데스다 못이 흔들리면 날 좀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베데스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베데스다 못가에 넣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하신 예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에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파출소 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막 목사님께 쫓아와서 이렇게 기도 부탁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또 사고 쳤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합의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막 울고 불고 기도했는데 교회가 커졌습니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와서 기도 부탁을 한 이렇게 부탁하더래요. 목사님, 경찰서장한테 전화 한 통 해주세요. 목사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경찰서장을 연결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우물물보다 더 위대하신 생명수 샘드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물을 달라고 구하고 있고요.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보다 더 위대하신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베데스다 못으로 나를 넣어주는 사람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 그의 이 부족함에 채워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단지 육신의 물을 그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왜 남편 얘기를 꺼냅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쉬운 말로 다섯 번 결혼에 실패한 것이죠. 사랑받고 싶어서 이 남자는 좀 괜찮겠지 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는 사기꾼이고요. 이 남자는 괜찮겠지 했더니 이 남자는 폭력을 쓰는 사람이고요. 이 남자는 괜찮겠지 했더니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끊임없이 결혼을 했지만 계속 버림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러니 사랑을 너무나 갈망했지만 이제는 점점 자기를 사랑할 사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남편 데려와. 너 남편 없지? 예수님이 왜 물으셨습니까?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그의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교회 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짝 예배만 드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너무나 사랑을 갈망하고 또 너무나 사랑받고 싶지만 내 기구한 삶을 누구에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 싫어요. 내 가정 얘기하는 게 너무 끔찍해. 나의 부끄러운 과거에 실패했던 얘기들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하는 거예요. 살짝살짝 예배만 드리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은 계속해서 모래만 나오는 우물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격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가 남편이 없다는 것이 옳구나. 너는 결혼에 실패하지 않았느냐? 넌 사랑받지 못했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을 드러내세요. 저 그랬습니다. 저 사랑받고 싶은데요. 저 사랑해주는 사람 없어요. 저 결혼 5번 실패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합니다. 주님, 저렇게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목말라요. 예수님, 저를 좀 채워주세요.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가수인데요. 조금 유명해졌을 때 그 비디오 동영상 유출이 돼서 아주 망신을 당했던 분이 있었죠. 그것도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같이 사귀었던 사람이 자기랑 안 만나준다고 이렇게 연예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걸 유포를 해가지고 자살을 생각합니다. 호텔 9층에 숨어 지내다가 뛰어내리려고 다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생각나. 아빠가 너무 아빠한테 미안하더래요. 아빠가 공무원이었는데 딸이 그렇게 막 매스컴에서 떠들어대고 동영상이 유포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회사도 사표를 내고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믿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죽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집에 한번 가서 얼굴이나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밤에 집에 갔는데 깜깜한데 불도 안 켜있는데 집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의자에 딱 앉아 계시네요. 아버지 딸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꼭 와서 안아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서 펑펑 아빠 품에 안겨서 울고 다시 삶의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포한 사람이 이제 수배자가 되었고 결국 잡혀서 실형을 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래서 문제가 이제 여론이 오히려 동정 여론이 되고 이분에게 또 동정이 되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님은 다 할 수 있는 유명한 가수 백지영이라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이 육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막 법적으로 싸워야지 내가 그냥 억울하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다면 영영 불행한 여인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아버지 사랑 한 번 때문에 모든 것 수치심을 다 끌어안은 아버지, 딸 편에서 생각하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너는 내 딸이야 하면서 안아주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무조건 안아주시는 그분이 계셨기에 이 여인은 이 가수는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 아픔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갈망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 품 안에서 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마지막 세 번째 목마름은 고독의 목마름이었죠. 아무도 이 여인과 친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12시 정오에 물길러 나옵니다. 지금도 중동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난 12시에 다닐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제가 두바이에 한번 갔을 때도 딱 한번 그때 경험을 지금도 해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국경도 가보고 했지만 이 두바이에 한낮에 딱 나갔을 때 그 경험은 지금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건물 안에 있다가 딱 나갔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야 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건물로 뛰어들어갔어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딱 내리치는데 이러다 죽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화하는데 너무 편해졌어요. 금년 여름이 두바이 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 12시 가장 뜨거울 때가 12시거든요. 그때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 이상하게 보죠. 그래서 해가 뉘어지면은 이제 여인들이 물동이 들고 하나 둘씩 나와서 수다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우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일부러 12시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내가 나왔다 들어가는 것도 모르게 스스로도 숨고 싶었고 사람들도 친구 삼아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존재가 아닙니까? 한 사람만 친해도 우리는 세상 살만 납니다. 그런데 아무도 친구가 없는 스스로도 숨고 싶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 가운데 혹시 고독의 목마름에 몸서리쳐지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셨을 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 안에 고독의 목마름을 이 세상 친구들로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주시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혼자 숨었던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문을 놓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웠던 것은 사람들이 그녀를 멸시하고 멀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숨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숨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몇 번 마찰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았을 거예요. 내가 괜히 얘기했구나. 내 과거를 괜히 얘기했구나. 그래서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왔는데 아무 일도 하려고도 않고 예배 시간 조금 늦게 와서 예배 시간 조금 일찍 가고 뭔가 조금 가까이 가면 더 자꾸 달아나려고 해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럴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물질로도 막 헌신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질투도 하고 그래서 마찰이 있었고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옮기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오신 거예요. 결심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무미건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물론 만나고 예배하지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 외로워. 교인들은 야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사랑이 많아, 우리 교회 딱 너무 친밀해, 막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좋아요. 하나도 안 기뻐요. 예배 시간에 눈물만 똑똑 흘리고 돌아가는데 아무도 나를 아는 척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 와서 처음으로 인사 한번 하는 게 예배 전에 사회자가 인사하라고 시키니까 그거 한마디 하는 게 다예요. 여러분 더 이상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지 마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자기네 부끄러운 과거를 숨겼던 여인인데 내가 남편 다섯 있었던 거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걸 처음 본 이 사람이 그걸 내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자, 이 사람을 와서 좀 보십시오.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간증하고 나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신앙 간증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쭉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의 충만을 받고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을 저는 아주 단순하게 한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 샘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하여 막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거짓말처럼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땅이 착착 갈라지고요. 우물 뭐 이런 것도 막 거의 말라가고 시냇물은 당연히 마르고요. 그러니 사슴들이
이 물을 찾기 위해서 너무 헐떡헐떡거리면서 막 가보지 않은 길도 가다가 그만 쓰러져서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애타게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죠. 누굽니까? 이 본문의 시편 42편의 저자를 보통은 이 다윗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그 배경을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 하나는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다윗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왕궁에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제 쫓겨났던 그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 상황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육신의 목마름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게 죄라면 죄고 나라를 살린 게 죄라면 죄죠. 내가 억울하게 애매의 고통을 당합니다. 저 악한 사울왕을 하나님이 처단하여 주시고 저 왕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왕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육신의 목마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거창하게 포장을 해도 결국에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육신의 목마름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반역했을 때도 하나님 저 보르장머리 없는 아들, 저 불효자 아들, 저 왕권을 찬탈하고 사람들을 모아갖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정입니까? 빨리 아들을 몰아내 주시고 아니면 회개하게 하시고 저를 왕위로 복권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육신의 목마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육신의 목마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 예배하고 싶어요. 성전을 사모하여 언제 내가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릴까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좋은 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 영의 목마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 딱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두절미하시고 이유를 묻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뭔 소리냐고요. 그러면 이 별의별 목사를 다 만나봤지만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라는 목사는 처음 들어봤다. 예. 진짜 한 달만 딱 나오지 말아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무 예배 성경도 보지 말고 말씀도 또 듣지 말고 찬양도 부르지 마세요. 한 달 동안 딱 그냥 끊으세요. 끊으세요. 그런데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다. 이런 신세계가, 야 일요일 날 노니까 이렇게 좋은 걸, 야 내가 뭐 하고 살았니 이때까지, 야 세상이 이렇게 할 일이 많구나. 낚시도 운동도 축구 뭐 스포츠도 너무 재밌는 게 많고, 야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야 헌금 안 드리니까 돈이 차곡차곡 쌓이네. 이러면은 육신의 물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 억지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한 두 주 정도 못 나오셨는데 세 번째 주 교회 나왔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하지 막 울어요. 왜 우셔요? 그랬더니 너무 교회 가고 싶었어요. 너무 교회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것이 뭘로 증명되어집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충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기름 들어왔다가 기름 넣지 못하고 가는 빈차로 돌아가는 이런 자동차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졌으면 기름을 채워야 다시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일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육신의 것들만 팍, 하나님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 육신의 것만 팍 쪼고 가다가 영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허탈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배고픔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수도 있어요. 십일조 드리면 복받는다니까 십일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배했다고 예수 잘 믿었다고 다 부자 되지 않습니다. 다 병났지 않습니다. 다 승진하지 않습니다. 다 아들이 딸들이 대학 잘 들어가고 시집장가 잘 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쟁이고 이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육신의 갈망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와서 주님 저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우리 자식 잘 되게 주세요라고 빌고 빌다가 왔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주님은 영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의 풍성함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육신의 목마름은 인생의 목마름이고 내가 성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감사하게 되고요, 병이 낫지 않아 죽어도 감사하게 되고요, 아들이 좋은 대학 못 가도 감사하게 되고요. 왜요? 그의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해보세요. 저는 예루살렘 가서 너무 예배드리고 싶은데 사마리아 사람이라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이 비천한 존재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조그만 예배처소 만들고 예배하는데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멸시합니다. 아니, 이렇게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나지, 너희 그런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거기 받으시겠느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야,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그 웅장한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야. 지금 뭐 대형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야. 경건한 예배의 형식을 갖춘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저 농어촌 시골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도 아니야. 저 교도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 아니야. 너무 열악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저 쓰레기 더미에서 그래도 예배드리겠다 몸부림친다고 예배하는 그 장소라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예배 장소를 정하시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를.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야,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야. 또 반대로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가 너무 힘들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목사님 말씀에도 너무 은혜가 없고 참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는 진짜 큰일 났어.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다면 예수님이 야, 은혜 많은 교회를 갈지어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과 형편, 어떤 건물 공간에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너의 심령이 예배하는 심령이면 내가 너에게 찾아가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가 예배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다른 오늘 전체적인 예배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은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확증이 뭡니까?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던 확증이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을 제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콸콸콸 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오늘 예배 중에 너무나 갈급해서 주님 저 배고파요, 저 성공해야 됩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저는 과거의 삶 때문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고 팍 엎드려서 울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 뒤에서 내가 너 신분 때문에 괴롭히는 분들 내가 싹 멸할게, 너 승진 때문에 걱정하지, 너 위에 승진하려고 하는 놈 내가 다른 회사로 보내버릴게, 이렇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물물을 길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터에서 우물이 팍 솟도록
전기 모터 달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구했던 물동이를 팍 집어던져 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찾았습니다. 나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릴 때는 분명히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너무나 절박하게 간절했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여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았던 이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문을 열고 나갈 때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받았다. 할렐루야. 해결받은 것입니다. 왜? 더 이상 목마름이 아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내 인생의 목마름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도 여전히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손끝에 물집이 생기도록 일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가난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몸이 천근만근 아프고 여전히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너무나 만족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기적같은 홍해를 여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간증거리들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샘물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보이지 않던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이 육신의 목마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예배를 통해서 영의 충만함을 얻어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정말 믿음 있는 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